32편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성막을 찾아서. 예. 다윗의 생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윗의 생애가 파란만장하고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에 이를 때까지 이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고 또 말씀 안에서 자라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상상력과 또 많은 영적인 깨달음을 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또 오랜 도피의 시절과 그 가운데서 무르익어간 족과 같은 시편들, 또 그리고 요나단과의 기이한 우정과 사랑, 그 여러 가지 다윗의 생애가 우리들에게 주는, 또 왕으로서의 그가 보였던 치적과 치세,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범죄와 그로 인한 그의 뼈를 깎는 회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의 위대함을 하나 결정적으로 꼽는다면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사귐,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비로소 인정하시고 그와의 언약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의 그 언약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모델 언약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늘의 모형으로 이 성막의 설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영감을 주셨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깊은 영감에 사로잡혀본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노래나 곡을 지어보거나 작곡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음표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이리저리 조합하면서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영감에 의해서 주제가 떠오르고 아마 그 주제를 확장시켜가면서 곡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감이 한번 딱 오면, 영감이 없어 본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나, 나이 든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떠오르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한번 착 떠오르면 아마 한 번에 우리가 그 모차르트 이야기 같은 걸 보면, 그렇죠? 한 번에 쫙 떠오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에 쫙 떠오르는 것이 얼기설기 엉성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복합적이고 디테일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거죠. 고 나훈영 장로님이 6.25 피난시절에 시편 23편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을 작곡했다고 그러는데, 그 난리인 시장통에서 갑자기 시편 23편이 떠오르면서, 그것도 위대한 대조법이지요. 그 아비규환의 난리통에서 시편 23편이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멜로디가 떠올라서 집에 가서 바로 체보를 했는데 뭐 몇 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죠. 하늘의 모형대로 그렇게 디테일한 성막을 설계하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몇 번의 수정을 거치죠. 이제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나중에 스룹바벨이 포로 이후에 다시 새로 짓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헤롯 시대에 다시 헤롯이 건축 전문가죠. 다시 개축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모형이 되었던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예수님이 그 성소의 휘장을 자신의 몸과 함께 갈라냈던, 이것은 우리 하나님 예배자들에게 잊지 못할 우리의 마음속의 성전이죠. 다윗은 바로 그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처음 성전을 주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의 겸손, 겸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군주의 왕궁이나 세상에 보이는 건물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에게 그는 서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을 가는 길에서 이 빈들에서 유숙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유숙하는데 거기에서 꿈을 꾸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늘의 사닥다리,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다리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믿음 3세대, 이제 모든 것이 다 리셋되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는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서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노아의 10대손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또 그 아들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 놀라운 두렵고 떨리는 신비를 경험하고 야곱은 그 전능자에게 서원하죠. 나를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실 거면 내가 주님 앞에 쌓은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에 짓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이게 야곱의 전능자를 향한 야곱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내 상황하고 뭐가 상관인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 그러지 않죠. 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도 절도 없던 우리 부모님과 또 그 부모님 세대는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감격을 드렸습니다. 내 생애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는 세상의 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윗의 전능자를 향한 서원을 이 다윗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 시켰겠어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전을 이전해 오면서 작년 표였죠. 예,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헌신. 예, 주님과 성전을 향한 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자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그 옛날 유행가처럼 내려오는 영화의 한 구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통하는 이야기죠. 뭐 살다 보니까 세월이 변하니까 성도들이 물리니까 예, 예배와 말씀이 물려서 예, 이리 가다 저리 가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감람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구속의 사랑이 어떻게 물립니까?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질려요? 예, 신라면도 아니고 다윗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예, 그에게는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고 성소에 대한 그런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같이? 목마른 사슴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물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성도가 기도에 물려요. 예, 말씀 사랑에서 식어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가짜겠죠.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냥 졸음이 오고 무너진다. 그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졸아요?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운전 초보 때는 조금 졸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제가 좀 피곤하거나 그럴 때 요즘 운전할 일이 이렇게 장거리 많지 않는데 예, 장거리를 갔다 올 때 제 아내가 옆에서 전에는 제가 운전하면요 밤에 운전해도 그냥 쿨쿨 잘 잤어요. 예, 저는 그게 야속한 게 아니고 예, 신뢰의 표현이다. 제 아내가 운전하면 전 옆에서 절대로 못 자거든요. 예, 못 자는데 옆에서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신랑을 잘 믿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잘 안 자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졸립지 피곤하지 그럼 제가 화를 냅니다. 나는 운전하다 안 자. 그죠? 운전하다 자면 어떻게 예, 그리던 성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뭐 그리던 성도를 만나는 건 좋은데 예,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운전하다 졸리면 안 돼요. 어떻게 운전하다 졸려? 마찬가지죠. 어떻게 예배하다 졸려요? 운전한 거랑 똑같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가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내 인생에 무슨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 예배에서 졸고 나와서 무슨 힘으로 살아?
예, 노답인 사람들은 상관없지 뭐. 어차피 인생에 답이 없는 걸. 복불복인데. 예, 굴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예, 여러분 20대 중반쯤에는 그런 거 얘기하고 허기 부리고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예, 대학 점수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한두 개 가지고 이거면은 세상 버티고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건 20대, 30대 허기 부리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 성도는 예배의 힘으로 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다윗은 그와 같은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대표단수로 삼으시는 거죠. 다윗의 별, 그건 대표단수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가정에 한 사람이 예, 대표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 가정을 살리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훈짐에 묻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프랑크푸르트가 좀 변했죠. 예. 제가 지금 프랑크푸르트 연감을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몇 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시장 페트라 롯시 여자시장이 지금은 아닐 거예요. 한동안 프랑크푸르트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예, 굉장히 그 프랑크푸르트 스카이라인을 여성스럽게 바꾸는 것 같아요. 예, 섬세하게. 프랑크푸르트가 아주 예, 그 전통적인 것도 없이 그렇다고 초현대적인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우중충하게 있었는데 예, 어느 날 밤중에 한번 가봤더니 프랑크푸르트 시내가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행정에 책임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달라지는데 그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 덕분에 다 행복해지고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 누군가가 대표성이 있을 때 그 영역 안에 있는 그 영역들이 바로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누가 대표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계속 그와 접속해요. 그러면 그 주변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안 믿고 딴 길로 가도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잘 될 리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니까.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느냐?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집 옆에가 병원이면 쪼르르 쪼르르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심장에 예. 이상이 왔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병원 앞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아프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집으로 전화했더니 권사님이 왜 그래요? 아니 나 이렇게 가슴이 쫄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걸어다니지 말고 빨리 집에 와 그랬대요. 권사님 말씀을 들을기는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아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불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가본 거죠. 그랬더니 그 30분을 넘었으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마비가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30분 이내에 가가지고 바로 스텐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 옆에서 산책을 했으니까 받쳐된 병원 옆에서 잘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 어쨌든 우리가 가정 안에 대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그 영향력 안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그죠? 예. 그 모든 죄와 벌에서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 너는 공부나 해. 교회 열심히 하고 예수 믿고 그럴 거 없어.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그건 틀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지구원은 지가 알아서 생기는 거지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그만이지. 그것도 틀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표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모든 사람하고 맺어요? 아니죠. 대표자하고 맺는 거죠. 대표자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 중요하죠. 예. 만인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하기 나름이에요. N분의 1일 뿐이에요. 목사님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책임지는 대표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영적 도덕성,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세우는 이유가 사람들 앞에 무슨 감투처럼 세우는 게 아니라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래서 그들은 깨어있어야 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야곱의 전능자의 서원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게 이제 사무엘이 그 성장하던 그 시절에 왕이 없던 시절에 블레셋에게 그들이 침략을 당하잖아요. 삼손이 몇 번 때려주긴 했지만 블레셋을 그냥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에게 빼앗깁니다. 비참하게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그 만나를 넣어뒀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상징이에요. 뭐 법궤에 무슨 힘과 영험이 있겠느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가서 홈니와 비느하스 메고 나가서 한번 효염을 볼까 했는데 효염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수천 명이 살육을 당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전쟁에서는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미련을 안 갖는 거예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됐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성소와 이 법궤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실로에서 법궤가 빼앗기면서 실로가 중앙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유야무야 되어버렸는데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이 카리스마도 있고 인물도 좋고 그리고 한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경험도 있는데 사울이 왜 하나님의 눈 밖에 났는가 제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과 그 신의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법궤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가면서 계속 자리를 옮겼거든요. 예. 아스돗, 갓, 에드론, 그래서 나중에는 기앗 이아림에 가서 20년 동안 법궤가 묻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기억해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슴앓이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를 다시 찾아오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찾아오고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하나님이 머무셔야 될 집,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가 하나님에게 표를 받았던 아마도 그 모리아산, 여부수 족속에게서 이 얻은 그 성을 하나님의 집 시온으로 이름 붙이고 다윗은 그곳에 자기의 도읍지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터를 삼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시온의 성, 시온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이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유명한 다윗의 춤을 추는 거죠. 제사장들과 다윗은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그 옷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에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주권을 드높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사람 노릇 잘하고 할 노릇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천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화된 세계에서 뭐 사랑이 의미만 있으면 되지. 어디 그런가요, 여러분? 예. 뭐 사랑이 의미예요? 아니죠. 구체적인 관계죠. 예.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 할 일을 잘하면 당신은 기쁘지? 하나도 안 기뻐요. 예. 그건 옆집 아저씨가 기뻐하지. 예. 아, 저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한다면서.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꽃도 사다 주고 그리고 예. 식사도 같이 하고 선물도 하고 마음도 알아주고 사랑의 표현도 해야 좋지. 세상에서 아,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뭐 돼? 집에 오면 말도 안 하는데. 응? 나 피곤해. 알지?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알아? 그죠? 유명 연예인이 팬들 모이니까 사인 받았어 하는 거나 똑같아요. 받았을 거면 뭐하러 그 앞에 가 있어? 직접 써줘야지.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예배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 목할 수 있는 능력과 영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가 세상에서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줘서 나를 복 주신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예. 선생님이 나한테는 와서 인사도 안 하는데 어디 가서는 모범생이래. 그런 학생 좋아해요? 선생님 해본 분은 알잖아요. 예. 선생님 공부는 잘 못해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저는 얘기 안 될까요? 얘기하고 예.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크면 이뻐하죠. 야 너무 나대지 마라. 예. 그러면서도 이뻐하죠. 아, 네가 머리만 좀 좋았으면 참 좋았는데. 예? 그러면서도 이뻐하잖아요. 근데 아 저는요 선생님 이거 다 공부하고 왔어요. 지금 방학 때 선행학습 다 했거든요. 그게 잘났다 그래. 너 가만히 있어.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을 때 기계적으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찬양하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시면서 그 가운데 인격적인 기승전결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인격적인 순종의 자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예배와 같아요. 주님의 마음 앞에 나아가고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존중 여기고 그 약속의 표인 법궤와 성소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까지 내 눈꺼풀이 잠들지 않게 하겠다.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좀 사우정과이긴 하지만 예수님 곁에 늘 있고 예. 주님이 말 시키기 전에도 먼저 손 들고 얘기하고 예. 주님이 얘기하면 다 손 들고 있다가 주님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또 손 들고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죠.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사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성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본을 배웠어요. 세상에서 뭐 모든 문제, 신앙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 다 대답하는 똑똑이들이 아니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본을 가진 그분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고 또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사랑의 대표성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해로워도 변치 않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작은 자들이지만 주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떨 때는 이를 악다물고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 야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 거기는 변함없어. 거기는 한번 했다 하면 끝까지 하는 거야. 예, 말을 변치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지난번에 목회자 그 제자훈련 세미나 할 때 보니까 예, 월요일 날 시작했잖아요. 네, 제자반에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이제 큐티를 하다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예, 다음 주에 그 세미나가 있으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또 코로나 상황에서 한 20여 명이 비행기로 또 기차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비행기로만 한 20여 명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 픽업을 이제 한 분 한 분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원을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자원을 하는데 예, 보니까 자영업을 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여자 성도 중에도 또 운전이 능숙하고 자녀 문제가 없으면 뭐 충분히 인원이 될 것 같은데 회사에 다니고 바쁜 분들이 그래도 하다가 또 하나님 소원 주시니까 결단을 하더라고요. 결단을 하는데 또 무슨 결단을 하냐면 회사에다가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나절 뭐 반차를 내는 건지 얘기를 하는 건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가정에 용무가 있다 뭐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행사 있는데 공항 픽업 가야 됩니다. 그걸 할 거냐 말 거냐를 망설이다가 그 사실을 꼭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읽으면서 꼭 얘기 안 해도 될 텐데 그래봐야 우리 사람한테 너 제정신이니 지금? 그런 얘기를 들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꼭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것도 좋죠. 목회자가 그걸 꺾을 이유는 없는데 슬그머니 지금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꼭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했는데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리고 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들이 도착하는데 그 다음 역할이 뭐냐면 이 이제 차로 오시는 분들 주차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구역을 한쪽에서는 이제 코로나 검사하고 또 안내하고. 근데 이제 주차도 구역을 정해놨는데 이제 그분이 한 분이 저 구석을 맡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차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차들이 안 들어와서 손님이 없어. 근데도 이거 하나 들고서 구석에 그대로 서 있더라고. 내가 저 빨리 회사 가야 되는데 픽업했으면 빨리 와야지 지금 그럴 것 같은데 바쁜 사람이. 근데 거기 그냥 머물러 있더라고. 성실한 거죠. 예, 아마 그 그림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아마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그가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매일의 큐티에 대해서 하나님이 궁금해하실 거라. 그 다음날은 또 얘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또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얼척없는 결단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님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궁금하니까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예, 세상에서 조금 신의가 있고 조금만 의리가 있어도 그 사람은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고 나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다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과의 씨름에서 져준 이유 바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실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연주를 듣거나 좋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기도가 은혜로울 때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자녀가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하고 그런 카드 쓰고 올 때 부모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 동안 잊지 않는 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약속을 일생 동안 잊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제자반을 시작하고 영적 훈련을 시작하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다시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세상이 아무리 불신앙의 이유를 들이대도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이유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설계하실 거예요. 다음 설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실 축복의 물꼬를 그들을 통해서 터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막을 찾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형,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꿈을 찾고 있어요. 예, 저는 디아스포라의 그런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같이 꿈꾸고 같이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교회가 외로워서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모여서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말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예. 우리 재직들하고 어른하니까 우리 재직들이 얘기하기를 예. 코로나인데 이거 뭐 해도 될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아, 또 재직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오케이 예.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이 의견을 나누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에도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하나에도 전부 다 예.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 우리 좀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쭉쭉 좀 나갈 수 없을까? 예. 그러다 보니까 늘 전전긍긍해야 되는 예.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뭐 개교회 사정은 개교회가 잘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합해서 더 좋은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의 비전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앞으로 치고 달리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등대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상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비전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모델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성막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